그 네오위즈에 대한 얘기인데, 네오위즈 그러면 이제 게임 회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젊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네오위즈는 굉장히 역사 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클릭 예, 원클릭부터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2023 안에서 하는 이제 행사인데, 예, 그 통신이 사실 그 한국 통신 그 사실 정부가 사실 거의 컨트롤하는 그런,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게 약간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위즈가 처음 서비스한 게그 원클릭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그 당시 벤처 회사인 네오위즈가 이제 그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네오즈 홀딩스 김상욱 대표라고 합니다. 그 네오즈라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저는 그 KT 한국통신의 계열사 중에 하이텔이라는 회사를 신입공채 1기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몇 년이 지나서 서비스 기획팀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카이스트에 모여 있던 그 네오즈 창립자 멤버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회사 첫 번째 그 프로젝트를 발주했던 PM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그 서비스는 미국에서 당시 인기 있던 포인트캐스트라는 약간 푸시 방식의 스크린세이버가 돌때 거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였는데요. 몇달 동안 이제 같이 밤샘 작업하면서, 당시 이제 학생들이 창업을 하니까 돈이 없어갖고, 뭐 제가 삼겹살 사가서 소주 먹는 게 회식이고, 뭐 이런 인연을 맺어왔었는데, 그 서비스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인터넷이 접속도 쉽지 않았고,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푸시 방식의 서비스가 연구소나 뭐 이런 학교 같은 데는 전용성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잘 됐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네오이즈는 이제 그게 어떤 종잣돈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쌓은 경험을 가지고 인터넷 접속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접속을 쉽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창업자인 나성균 대표님 부모님 아버지님이 인터넷 접속하는 걸좀 가르쳐줘 했는데, 이게 10단계나 가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개발해서 나오게 된게 원클릭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한 번에 접속을 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그럼 대표님은 KT에 계시면서 네오위즈에 나중에 조인하게 되는데, 그럼 갑에서 을이 되신 거네요? 예, 뭐 그런 셈이 됐네요. 그 사실은 한 20몇 년 지나서 이렇게 합류하게 된 셈인데요. 그 사실 KT에서도 이제 갑이지만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멤버들이었습니다. 뭐 경영 쪽은 서울대, 개발 쪽은 카이스트 멤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아이디어를 냈고요. 회사 이름이 네오위즈듯이 마법사처럼 뭔가 변신을 열심히 해오면서 지금껏 생존해오고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원클릭을 이제 사실은 저희 KT에서도 014XY망이라고 하는 곳에 인포샵에서 접속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사용자들이 그 설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요. 원클릭을 만들고 나니까 이건 이제 CD를 이제 받아서 설치해갖고 하면 쉽게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매출은 없는데, 사용자들이 접속하면 접속 분당 20원씩 이렇게 과금을 하게 되니까 많이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이걸 CD를 붙이는 게 결국 사업의 성과라서, 전 직원들이 그냥 열심히 밤샘 작업해서 붙이고 했던 역할. 그리고 사용자들이 민원이 있으면 창업자인 나성균님부터 지금 네오즈 이장하고 있는 뭐 이기원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도 보고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노하우가 또 쌓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KT도 01410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 네. 근데 네오위즈는 그 CD-ROM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원클릭을 딱 쓰면, 그러면 이제 인터넷 접속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KT 서비스는 조금 불편하고, 예, 네오위즈 서비스는 더 편리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 기회를 잡으신 거네요. 예, KT는 사실 이제 설비부터 사업 기획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B2C의 소비자 마인드를 잇는 거에는 지금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오위즈는 이제 어떤 고객 중심의 경영, 아까도 계속 고객 얘기가 나오지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해내는 쪽에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얼업으로 인터넷 연결하던 게 이제 순식간에 이제 바뀌어버리죠. 초고속 인터넷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바뀌어버리면서 사실 원클릭 서비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뒤에 제 기억해야 근데 세이클럽, 네. 예, 채팅 사이트가 엄청난 인기인데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원클릭으로 그래도 좀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근데 이 수익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좀 더 머물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커스터머 락인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고객이 좀 더 머물면서 놀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PC통신 하이텔 출신인데 PC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라고 보면 채팅, 지금의 SMS 같은 쪽지 보내기, 게시판 이런 기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 중에서 저희 회사에 인턴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카이스트 다니던 10대 남세동이라는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보이즈엑스 대표. 예예. 예, 네. 보이즈엑스 지금 대표로. 근데 남세동 직원이 어느 날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기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 분석해 보니까 원클릭 중에서도 제일 접속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채팅입니다. 그럼 이 채팅을 가지고 한번 서비스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게 세이클럽의 이제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직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될까? 다들 의구심도 많았고요. 아무도 이게 뭐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해봐 라고 해서 갖다 붙였는데 아 이게 한두 달 만에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나 그 당시에 이제 경쟁사의 스카이러브라고 하늘사랑 나중에 선생님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000명 될 때 그쪽은 한 2만 명 됐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센데도 이게 좀 사용자가 좀 사용하기 쉽고 재밌는 기능들이 붙여보니까 급속도로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 90년대를 잠깐 돌아보려고 넷플릭스에 그 영화 접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시 봤어요. 접속이 보니까 그 한석규하고 전도연인가요? 맞죠? 배우 두 분이 뭐 PC 통신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해피엔드라는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여인 2. 예, 그래서 그 익명을 가지고 이제 그 근데 거기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제일 잘 나갔던 하늘사랑 스카일러브는 익명으로 하고 그죠? 예, 근데 세이클럽은 뭐 그것도 어떻게 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익명인 비실명으로 서비스를 하던 게 사실 당시의 메인 트렌드였는데 세이클럽은 실명을 당시에 이제 인증받으려면 인당 20원씩 그 돈을 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진성 유저들이 결국 오랜 충성도를 갖고 서비스를 사용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다 실명으로 했고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진정성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느끼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는 확산이 됐고 나중엔 이제 1,600만, 2,000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대신에 이제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실명 인증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고 원클릭 갖고 그동안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되니까 이제 분산 처리 비용이라든가 또 서버 확대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회사는 좀 힘들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세이클럽은 막 천만 사용자 뭐 아주 국민 채팅 사이트가 됐는데 이제 돈은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돈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투자 유치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고 예. 난 다음이니까. 당시에는 그
뭐 투자를 아까 이렇게 좀 받는 곳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어떤 뭐 VC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현재 VC 대표도기도 합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계열사 대표도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받는 게 쉽지 않은 게 어떤 BM이 수익 모델이 쭉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서 롱텀 비즈니스가 이제 확신이 들고 엑시시라는 게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네오지 지금 뭐 세이클럽이든 원클릭도 이제 초고속 인터넷 나오면서 사양 산업이 됐고 이게 PC 통신도 이제 초고속 인터넷 하니까 사양 산업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급변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그 이제 PC 통신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세이클럽도 롱텀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은 가입자 수는 많은데 이걸 유료화하는 모델은 뭘까라는 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많고 코스트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세이클럽 담당자들이 이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뭘 갖고 돈 벌까? 라고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어떤 거기에 이제 채팅을 하려면은 아바타라는 게 있고요. 그 아바타는 사실 그래픽인데 거기에 옷을 입히고 뭔가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좀 장착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또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게 되겠어. 응? 누가 여기다 돈을 내겠냐? 그래픽에다 돈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해서 다시 반신반의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원클릭처럼 한두 달 지나니까 갑자기 붐이 일어갔고 그때부터 갑자기 회사는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세이클럽 채팅에 돈을 안 내면 아바타가 내복바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채팅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얘기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뭐 몇천 원 내면은 이렇게 멋있게 옷도 주고 개도 한 마리 옆에 그러면 이제 그 채팅방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뭐 이게 사업이 되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실험하게 됐나요? 그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했다는 건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아마 디지털 아이템을 네. 유료화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즉 시장에서는 이제 뭐 넥슨이 최초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세이클럽의 어떤 아바타가 세계 최초의 모델이었고요. 내부에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사용자들은 진짜 이걸 많이 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붙여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재미있게 이제 유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복바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멋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채팅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갑자기 붐이 확 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유료로 회사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사업한 지 이제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원클릭 매출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어떤 수익 모델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뭐 넥슨이 오늘 행사를 후원하는데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시절에 이 네오이즈에서 나온 그 디지털 아이템 유료화 모델, 아이템 판매 모델 이게 이제 게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제 기억에는 MSN 메신저 그때가 굉장히 그 뭐 버디버디가 인기를 끌고 그 뒤에 뭐 네이트온 뭐 그 SK에서 나온 그런 메신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MSN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거기도 이제 아바타를 꾸민다는 개념이 그때 금방 전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오이즈가 디지털 아이템을 유료화한 실험에서는 처음 성공했지만 다른 데가 또 금세 따라하게 됐던 것 같은데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당시에 이제 특허 등록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나라는 선사용주의가 아니고 선출원주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쟁의 소지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가 먼저 쓰고 있는데 다른 데서 쓰니까 사실 협상으로 얘기는 하면서 또 넥슨은 바로 저희 지금 역건물 회사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넥슨의 뭐 자꾸 하셨지만 김정주 의장하고 저희 나성윤 의장은 카이스트에서 한 랩에서 같이 일도 했고 사이가 좋다 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네, 그랬던 에피소드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장에 굉장히 마켓의 시그널을 정확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이 세이클럽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보여주니까 다른 유사한 서비스들에서도 이제 같이 붙여나가기 시작하고 말씀하셨던 게임에도 접목시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뭐 세이클럽은 뭐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가 서비스들도 많이 생겼죠. 그 세이클럽 위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세이클럽 유저들이 계속 이제 요구를 다양하게 해옵니다. 아, 우리에게도 뭐 게임 좀 붙여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또 반신반면서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툴에 게임을 붙이면 괜찮을까라는 내부에서 회의론도 있었는데 일단 하나씩 붙여볼까 해서 처음에는 알깍이라는 서비스를 붙였고 예 스핀런이라는 이제 저희 파트너인 회사가 개발을 해서 붙였습니다. 또 반응이 또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이클럽 내에 세이게임이라는 저희가 브랜드로 이제 서비스를 한 7가지를 시작했는데 메인이 이제 고스톱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행성 논란이지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만 20년 넘게 네오이제 큰 수익 모델입니다. 알짜배기 수익 모델이고 저희가 뭐 지금은 게임 회사로 변신을 했습니다만 고스톱은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일 기술력은 탁월합니다. 예. 그래갖고 맞고 뭐 이렇게 다양한 버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세이클럽 내 세이게임을 런칭하면서 물론 단순한 그 당시는 보드게임 위주로 7종을 선보였고 근데 이게 또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바타 꾸미기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게임에다가 아이템 만들기 이것도 이제 같이 수익 모델이 되면서 약간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어떤 이제 게임 회사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데 게임이 중요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스톱이 중요했다. 꼭 그건 아니지만 이제 디지털 아이템에서 돈 버는 모델이 뭘까라고 하면 사실 메인스트림인 저희는 이제 인터넷 접속에서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아바타라는 걸 실현했다가 나중에 진짜 보니까 결국은 게임하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더라. 그래서 콘텐츠 중에 지금 돈 버는 모델을 우리나라도 결국은 메인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실험 속에서 그걸 찾아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이제 그동안 인터넷 접속하는 그전에는 이제 용역회사 그다음 인터넷 접속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커뮤니티 회사 그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로 약간 계속 위저드라는 표현으로 변신해 갔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좀 네이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도 한 게임과 합병을 통해 가지고 주력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한 게임이 고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버는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네이버에서 뭐 웹툰도 만들고 뭐 지식인 서비스도 만들고 뭐 예 제가 강의하는 가천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초등학교 때 지식인 없이는 숙제를 못했다 뭐 그러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스톱해서 번 돈으로 초등학생들 교육 시스템 만든 거 아니냐 약간 예 이게 딴 데로 잠깐 흘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오이즈는 이제 원클릭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채팅 서비스인 세이클럽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 전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세이클럽 내 세이게임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점점점 매출의 비중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거죠. 세이클럽의 아바타 매출보다 게임 아이템 매출이 이제 상회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매출 1000억을 찍은 데가 2005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게임이 이제 추월한 겁니다. 1021억을 게임에서 보니까 야 이제는 커뮤니티 세이클럽 내에서 게임을 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니즈가 생기기 나서 이게 근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유저랑 유저를 또 분리해야 되는 거 서비스 분리했을 때 이게 안정화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안정적으로 좀 분리되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좀 새롭게 하자. 세이클럽 말고 피망이라는 그러니까 플레이망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피망이라는 브랜드로 런칭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씩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메인이었던 이제 피망 코스도 포카 뭐 이런 막고랑 이런 서비스들을 시작하면서 이제 근데 저희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 개발사는 아닌 것 같고 좀 경영진들이 약간 좀 상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퍼블리싱을 하는 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것보다 좀 남들이 만든 거를 잘 옵티마이즈 시키고 이걸 효율화 높여서 고객들이 좀 잘 쓰게끔 하는 이런 퍼블리싱에 좀 주력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퍼블리싱 했던 게 뭐 스페셜 포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FPS 게임이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스페셜 포스를 처음 런칭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아이템들 유료화하는 것들을 접목시키고 부분 유료화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년 지나서 대박이 났고요. 아 그럼 우리는 퍼블리싱을 잘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양한 퍼블리싱 제안도 받고 이제 돈도 열심히 그 퍼블리싱 쪽에 투자하면서 게임 회사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사업으로 중국에 크게 진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중국의 비즈니스가 아주 커졌죠. 예, 그 FPS로 성공을 하니까 이제 또 다른 데도 이제 퍼블리싱 해달라고 제안 온 게 결국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지금 대박이 저희보다 지금 한 10배 이상 성장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 진출도 저희가 퍼블리싱 차원에서 해외 텐센트 당시 1조밖에 안 됐던 회사인데 지금은 세계 최고로 한 900조까지 찍었었죠. 아, 예전에는 텐센트가 네오이즈 와서 굽신굽신. 예, 저희 돈 받으려고 했고 근데 당시 저희가 사실은 에피소드지만 그 이제 라이선싱 피를 돈으로 안 받고 지분으로 받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1조짜리가 900조가 될 때 당시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라이선스 피로 매년 이제 정액으로 받기로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좀 제일 아쉬움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로스파이어 뭐 FPS 이런 걸 성공적으로 하면서 아 조금 더 많은 퍼블리싱을 해 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EA라고 이제 그 미국의 제일 큰 게임 회사하고 손을 잡고 그런 이제 FIFA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게임들을 또 만들면서 게임에서로 약간 변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사실 더 많은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스텝들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오위즈에서 그 인디 게임들, 스타트업들 뭐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그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임. 피해 거짓. 네, 피해 거짓 네. 같은 건 이제 또 글로벌 마켓에서 아주 네, 시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빨리 홍보. 아, 이제, 네오이즈는 지금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인터넷 회사라기보다 지금은 이제 거의 게임 회사로 많이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게임스컴, 독일 게임스컴 가서 이제 삼관왕 했던 피해 거짓처럼 이제 글로벌 게임 회사로서 성장해 보려고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 게임 시작할 때는 옆에 한 게임 너무너무 부러워 이러면서 우리도 게임 회사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작은 희망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물론 이제 그 당시만큼 다시 또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회사였다가 지금은 다시 제작회사로 좀 마이그레이션 해보면서 브라운더스트라든가 이렇게 또 DJ 탭소닉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게임들을 시도하고 좀 전에 어떤 인디게임도 저희가 방구석 일렬이라고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다양한 게임 회사들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 내에서 저희가 좀 주력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해보고 더 큰 게임 회사로 성장해 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옛날부터 하나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왜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다 N으로 시작하죠? N, 다 그래서 N사라고 다들 얘기를 하면 네. N사가 어디지? 이제 과거 빅 N 중에
빅3 N 중에 네오지가 들어갔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넥슨, NC 소프트, 네, 네. 네오위즈 였었는데, 예. 넷마블인가요, 지금? 그럼? 지금 넷마블, 뭐, 이렇게. 그럼, 근데 뭐, 또, 또 세월 지나면 또 다시, 네. 네. JYP가 YG,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예. 그럼 시간이 다 돼서, 네. 어,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라도 플로어에서 질문이.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를 보태면 제가 이제 그 하나로 통신에 있을 때인데 그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아까 그 원클릭 서비스가 매출이 확 줄었거든요. 세이클럽은 그때 아직 그 아바타 비즈니스를 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제가 나성균 대표를 굉장히 꼬셨어요. 그 후배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하나로 통신에다가 회사를 넘겨라. 그러면은 그래도 제값 받고 넘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해보자요. 그래가지고서 회사를 찾아갔더니 우리 이제 그 저랑 이제 뭐 몇 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밤샜는지 아무튼 부시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회사 그때 그 사무실 맥스빌딩 말씀하셨죠. 네, 먹고 자고 할 때인 것 같아. 아무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마 하나로 통신하고 만약에 투자를 받거나 그랬으면은 아까 우리 그 싸이월드처럼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